사주를 잘 풀려면 일간을 잘 이해하고 월지와 시지의 관계를 잘 봐라. 거기에 정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일간과 월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오늘은 제가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수는 고객분들이 저에게 동영상을 이 개수에 대해서 좀 저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개수다. 태어난 일간이 개수다. 그러면 오행상수에 해당이 된다. 수. 그리고 얘는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물상으로 보면 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비. 비에 해당이 된다. 아하, 이 사람은 타고날 때 비를 갖고 태어났구나. 물을 갖고 태어났는데 비다. 비는 양이 좀 작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의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음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좀 조심스럽다. 매사가 참 정확하다. 바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르냐? 개수가 물을 갖고 무자를, 헛자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조금 조심스럽다. 여성, 남자들, 여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비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 빨리 계절을 보자. 태어난 달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에 태어났느냐? 사오미냐? 신유술이냐? 해자축이다. 자, 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인묘진 월이다. 그러면 음력으로 1월, 2월, 3월 달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뭐냐? 봄비다. 이렇게 보겠지. 봄비. 봄비는 만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얘가 굉장히 분주하고 활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줘도 이 목들이 쑥쑥 자라니까, 자라니까 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름철은 뭐냐? 여름철에 사오미, 4월, 5월, 6월 달에 태어난 비라면 뭐냐? 소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나기. 아, 시원하겠구나. 여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많이 이 비가 내림과 동시에 4월, 특히 5와 6월에는 비가 내림과 동시에 소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잘못하면 허당으로, 인생이 허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에서 잘 잡아줘야 한다. 시가 얘를 상생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평생 남 좋은 일하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뿌리가 없다. 결실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을철의 비다. 가을철의 비는 그렇게 해서 좀 반기지는 않습니다. 왜? 가을철은 추수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므로 가을철에 비 내리는 것은 농작물이나 모든 소득과 소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가을철에 태어난 비를 갖고 태어났다면 돈을 벌 때 힘들게 좀 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냐? 돈을 벌어도 힘들게. 왜? 가을철에 비 내리니까 만물들, 곡식들이 이런 때는 잘 연결지가 않기 때문에 또 추적추적 비가 내리니까 힘들게 노동을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겨울 같으면 한겨울의 비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겨울철에 해자축월에, 특히 자와축월에 태어난 비라면 태어날 때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비를 갖고 태어났다. 비를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어느 계절이냐? 제가 사주를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서 6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월. 자, 가을철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을철의 비다. 가을철의 비면 무조건 태어난 시 자체는 화기가 있어야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화기. 그러면 시는 자시 축시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시와 축시에 6월에 6월에 자시와 축시가 태어났다면 좀 누구를 막론하고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어렵고 우울하고 우울하고 춥고 냉하니까 비가 내리는데 가을철이고 한밤중에 내리니 소외다. 그러니까 큰 두각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소한 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임묘 진시 4시 5시 4시 52시는 이런 때는 굉장히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다면 사오미나 임 자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게 된다면 해만 놓고 빼놓고 자축이 있다 그러면 자축 같은 경우는 또 가을철에 핀데 자축 한겨울 한밤중에 내리는 비니까 환영을 받지 못하니 사업과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겠구나. 직장생활에도 우울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 있을 때 시 자체가 어떤 시를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운의 흐름 자체가 평상 삶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삼각구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병진시에 해당이 됩니다. 병진시. 개를 갖고 태어났는데 6월이에요. 병진. 병진인데 다행히 태양빛은 있습니다. 육친을 보면은 아버지를 상징해주고 여성들 같으면 이것은 시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병진에 있다는 것은 진시의 태양빛이고 유시니까 6월이니까 얘가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다. 그래도 참 좋다. 왜? 빛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일지와 연지에 그래도 얘가 통근하는 글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마저도 통근하는 글자가 없을 때는 얘는 허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거의 힘이 없다. 그러니까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사오미가 들어왔다. 사오미가 돌 때는 이 힘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아버지의 힘, 시어머니의 힘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신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신과 유가 들어왔을 때는 힘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일간을 놓고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를 보고 얘 힘이 어떤가, 얘 특성이 어떤가를 놓고 보고 얘 주변을 다시 여기서 참고해서 좀 보면은 손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사다. 정사다 하면은 얘는 예를 들면 기유에 해당이 됩니다. 기유. 자, 기유. 정사, 기유 이렇게 돌아왔으면 얘가 개수 자체가 6월이고 진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힘 자체는 여기에 의존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얘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사유축 금으로 간다는 거죠. 금 자체 금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금의 기운 자체가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힘 자체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 대운 일단 사주에서 이렇게 놓고 비를 갖고 태어났는데 얘가 가을철이었구나. 아침 진시 무렵이었구나. 빛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개가 미일에 태어났다면 그럼 사주 구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만약에 여성이다. 여성이고 43세다. 자, 이 정도 사주를 가지고 설명 한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세 여성이고 6월과 진시에 이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의 기운 자체, 금 자체가 구획정제 금의 기운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속에도 일정한 금의 기운이 진과 유를 갖고 들으니까 금의 기운 자체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 정도라면 어머니의 특성, 어머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얘는 그래도 여기에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면 집안의 기운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저에게 질문 부른 것은 사주를 주면서 어떻습니까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게 이것은 딱 보는 순간 결혼 문제일 것이다.
감염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이걸 보았는가? 개미를 갖고 있는데 이 미 자체가 개가 여기에 입고가 됩니다. 곧장에 해당이 돼요. 자식을 상중해 준 것이 여기 을미에 해당이 되는데 대운을 보고 한번 보니까 무, 기,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3, 13, 23, 33, 43 이렇게 나오는데 개축이 딱 들어와서 43세 사이에 개축이 들어왔는데 충비충을 때리고 있고 여기에 그 있는 조그만 힘마저도 을목마저도 얘를 깨트리고 들어오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어두운 기운을 더 많이 몰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주는 결혼했어도 깨질 것이요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왜? 개미니까. 결혼했으면 아이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다. 좋지가 않다. 배우자 자리를 깨고 들어오면서 어두워지니까 이 사주는 결혼을 안 했어야 한다. 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주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주가 결혼을 안 했고 결혼 문제가 계속 소개를 받고 소개를 시켜줬는데도 결혼이 전부 다 어긋나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갑인이 들어와요. 갑인 자체가. 갑인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는 다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갑인이 들어오면 얘는 자녀 문제예요. 식신상관이니까 자녀 문제가 갑인 강력해지는데 그래도 얘가 형사를 인사 형사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형사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 사주가 결혼을 할 겁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결혼할까요? 이 사주가 결혼할까요?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인사 형사를 갖고 들어오는데 강력하게 들어온다. 이 말은 자녀를 낳을 것인가 결혼 만약에 한다면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갖고 들어올 것인가 자식 있는 남편을 남자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도 계속 유산이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글자죠. 이래요. 그런데 얘는 어떻든 결혼을 하는 글자를 갖고 물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속에 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인 속에는 연하의 남자고 활동성이 많은 남자가 들어온다. 이 사주에서는 활동성이 많고 연하다. 생지니까 젊은 남자다. 연한데 무를 갖고 있고 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남자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돼 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면 세월을 설명해주면 그 해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갑인에서 분명하게 남편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 친구는 활동성이 많다. 성향 자체는 괜찮다. 그런데 둘이 사귀면서 결혼하면서 살면서는 여러 가지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들어오는 남자는 괜찮은데 이 말은 당신의 딸도 조금은 성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을 조금 내 몸을 크게 키우고 스타일을 좀 변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갈 것이 아니라 폭넓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에 임해야지 지금처럼 자기 스타일로 가게 된다면 이때는 뭐냐 좋은 남자를 만나도 서로가 조금 생채기를 할 것이다를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주가 궁합이 들어왔을 때 누구를 막론하고 궁합이 들어와도 이럴 때는 반반이다. 조금 스타일 본인도 좀 고치고 성향을 고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형사를 갖고 들어오니까 인과 유 자체도 이것도 서로가
인유 귀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원죄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살면서 겨루는 성질이 된다.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한 꿈꾸었던 그런 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고통은 참고 견뎌나가면서 가야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문제는 곧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곧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마음고생을 좀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로? 자녀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배우자 자르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좋지 않은 이 대축 대운을 극복해서 들어왔고 결국 여기서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전쟁이 나도 결혼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고 자녀 문제를 가지고도 조금 마음고생을 할 것이다.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 성향 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이렇게 저는 상담을 했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질문이 되면 돈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다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43세에서 53세는 돈 문제는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겠죠. 인과진이 목국을 형상하고 들으니까 이 사주가 활동성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질문한다면 43세에서 53세는 이 사주는 돈은 사회활동은 직장자료는 굉장히 좋다. 왕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고기와 물 만나듯이 움직이게 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시어머니가 어떠냐 이 사주에서 시어머니가 어떠냐 제 자체겠죠. 시어머니도 이때는 괜찮은 시어머니를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아버지는 어떠냐 시아버지는 여기서는 조금 우는 기운은 나쁘자 좋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시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는 시아버지가 조금 건강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시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질문이냐 집 문제를 질문하냐 아니면 자녀 문제를 질문하냐 직장 문제를 질문하냐 했을 때 이대로 이 상태를 놓고 본 다음 육친관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직업자를 놓고 보면은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 특성을 잘 알아. 얘 특성을 잘 갖고 태어난 달과 태어난 씨를 놓고 봤을 때 얘가 근본적으로 얘는 화기를 좀 필요로 했다. 화기를 필요로 하고 이 강렬한 비가 내리고 비의 목적은 뭔가를 목적물을 키워줘야 하는데 햇빛이 좀 강렬했으면 좋았는데 햇빛 자체는 이미 6월에 6월이니까 가을철이고 진실 태양이니까 빛이 좀 약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잘 자라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주는데 여기서 끝판왕이라는 거죠. 여기서 갑이 돼서 가장 강렬하게 빛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대박을 친다 밀어줘라. 인생에 처음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단지 하는 수 인사 형사니까 조금 거래하면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일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뭐냐 세운을 가지고 세운에서 이 시기는 어떻다 설명해주고 치고 빠지는 것을 설명만 해주면은 이 사주가 10년 사이에는 굉장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달을 잘 보고 태어난 시에서 일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사주 푼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 사주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